자,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우리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무조건 이제 여름방학에 문제를 많이 풀거나 또는 강의를 많이 듣거나 라고 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 여름방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그럼 약점을 보완하려면 먼저 약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자, 일주일에 한 번, 만약에 주말 정도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1회 문을 풉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슬픈 게, 이제 여름방학 되면 고3들이든 N수생이든 그냥 매일매일 모의고사만 풀려고 하는데, 사실 모의고사와 점수 상승과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방학이 됐다고 무조건 이제부터는 모의고사를 풀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번 딱 시간을 정하고 풀고 나서 이걸 푸는 이유는, 아, 내가 80분 안에 풀어봤더니, 아, 약점을 파악하는 거죠. 이때 약점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문학이 약하네. 문학에서도 뭐 예를 든다면 나는 현대시가 약하네. 이런 식으로 내가 독서가 약하네. 이렇게 돼 있으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럼 나머지 5일 동안은 6일 동안은 뭐 할까요? 이 나머지 5일에서 6일 동안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학이 약하다면 다시 강의를 든다면 기본 강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본 강의를 돌아오고 강의를 듣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교재 이걸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계속 기본 강의만 듣나요? 봤던 것만 보는가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영역별로, 만약에 문학이면 문학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기출 문제, 최근 기출 문제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기출 문제로 돌아가서 단계가, 자, 1단계 모의고사로, 2단계 기본 강의 점검. 그러면 다시 기본 강의로 기출 문제에다가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내가 아직 이걸 파악을 못했구나 라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점수가 조금 낮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모의고사 1회 푸는 건 버리시고요. 그냥 다시 기본 강의랑 요거 기본 강의를 더 집중적으로 한번 돌려보거나 또는 기본을 토대로 해서 기출 문제를 더 자세히 풀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의고사를 푸는 건 아니다. 모의고사는 여름방학 이후에 풀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약점을 보완해라. 내가 문학이 약한가? 독서가 약한가? 이거 명심하시고. 자, 하나 더 추천하는 건 뭐냐면, 지금의 국어는 80분 안에 시험 문제를 95% 이상의 학생이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등급을 올리는 최고의 방법은 글읽기 실력을 높이는 거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모든 과목 상관없이 매일 저는 눈 뜨면 매일 눈 뜨면 무조건 비문학 한 지문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을 하는데 눈 뜨면 비문학 하는데 이 비문학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 지문의 구조, 논리적 지문의 구조가 보일 때까지 반복하라고 권장하고요. 또 이제 자기 전에, 우리가 자기 전에 핸드폰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역시 비문학 지문 하나를 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문학은 매일매일 봐라 라고 해서 글읽기 실력을 높여라. 글읽기 실력이라는 건 무조건 본다고 드는 건 아니지만 이 글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내용 뜻풀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문학 강의들을 뜻풀이하는 강의들을 받아적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지문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갈 수 있도록 기출 문제, 이 지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출 문제가 제일 좋습니다. 기출 지문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서론만 봐도 본론의 내용이 예측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본론에서도 읽어야 될 문장과 아닌 문장을
논리적으로 선별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독해 실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름방학 때는 충분히 약점 보완과 더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독서를 하는 것이 여름방학 때 국어 그 이후에 자라기 위한 바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늘 결정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을 약점을 파악하는데 문학은 내가 작품을 몰라서 그래라고 작품 정리하는 그런 무식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역시 비문학 내가 지식, 배경 지식을 몰라서 그래라고 배경 지식을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법 내가 내용을 암기 안 해서 해 암기 안 해서 못하는 거라는 무식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수능이라는 건 내용 지식이나 뜻풀이를 묻지 않기 때문에 더 근원적인 공부를 하라는 개념적인 공부를 원리적인 공부를 하라는 문학에서는 다시 말한다면 약점 보완할 때 기본으로 들어와서 보기만 보고도 보기를 통해서 스스로 해석의 기준을 잡아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스스로 힘을 키워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어쨌든 많은 캐스트를 보면서 저의 캐스트를 보면서 아 문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비문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그 공부 방법을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